해고 열심히 관리해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조차도 흔들리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시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탈모 치료를 놓아버리셔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부 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탈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것일까요? 저 장태호 원장은 단연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성 탈모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반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정말 평생 꾸준히 탈모 열심히 관리해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조차도 흔들리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시기죠. 임신과 탈모 치료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사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탈모 치료의 기본인 탈모약 복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약이 태아에게 굉장히 해롭다더라. 여성은 이 탈모약을 건드려서조차 안 된다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준비하거나 또는 부인분께서 임신 중인 남성분조차도 탈모약을 끊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 탈모인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그것이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남성 탈모인이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그것이 산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뭐 정액 정도밖에는 없는데요. 그 양이 너무나 적어서 체내에서 검출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탈모약을 쪼개서 복용하신다거나 하지 않으신다면 실수로 산모가 탈모약을 건드리시더라도 그것이 피부에 붙고 흡수될 가능성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임신 성공에 탈모약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탈모약을 복용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정자수가 감소하시게 됩니다. 사실 정자가 기본 수억 마리씩은 나오는 데다가 그 수억 마리 중에 건강하고 똘똘한 하나가 골인에 성공하면 임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탈모약 복용하시기 전부터 정자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분이라면 굳이 탈모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탈모약을 복용하시기 전부터 정자의 숫자가 적다든지 운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자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임신에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모약을 중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탈모 치료를 놓아버리셔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바로 뉴헤어 탈모 복합 치료입니다. 저희 뉴헤어는 탈모 주사 치료에 굉장히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약의 주된 역할인 탈모를 지연시키고 모낭을 보호하는 기능, 이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물질이 저희 주사 치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스는 두피에 주사를 해두면 TGF-beta라는 성장인자가 분비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TGF-beta는 모낭세포, 그 중에서도 모유두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모낭을 직접적으로 퇴화시키는 마치 총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탈모약이 탈모를 막아주는 기전이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TGF-beta를 직접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지만 DHT가 TGF-beta를 생산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총알은 아니고 총을 고장내는 그런 방식의 치료인 것이죠. 총을 고장내든 총알을 없애버리든 어쨌든 모낭이 공격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 검사상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그래도 애기한테 조금이라도 나쁘지 않을까 찝찝해서 복용하고 싶지 않다 라시는 분들께 뉴헤어 복합주사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머리숱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뉴헤어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